공사가 한창인 공부방. 이장님이 귀촌을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잠실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시절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이장님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어떨까? 이 생각 하나로 귀촌을 결심했는데요. 새로운 꿈과 함께 찾아온 동산마을. 처음엔 마을 가꾸기에 바빠 이장님의 꿈은 잠시 뒷전이 됐지만 꿈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닙니다. 조금 느리지만 차근차근 공부방을 지으며 이장님의 꿈도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죠. 자, 여기가 바로 네. 이곳이 바로 우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이장님의 네. 귀촌의 드림. 그럼요. 귀촌의 꿈. 이 공간이군요. 그 이제 학생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귀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공간이 필요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공간이에요. 네네네. 이제 공부를 가르칠 공부방인데 네. 남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 누구시더라? 작업반장님이시죠. 어서 많이 뵌. 안녕하세요. 어서 많이 뵌 분인데. 남편이 인터넷을 보고 진짜 전문가 아니에요. 인터넷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넘겨가면서 직접 다 이렇게 그 손수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 1년째 짓고는 있어요. 네. 남들 한 2개월이면 뚝딱 짓고 들어가서 살고 있을 텐데 우리는 아직도 1년까지 이제 거의 지금 이렇게 외형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고생 많이 했죠. 네네네. 예, 최고십니다. 예. 최고셔요. 자, 우리 반장님이자 이제 남편의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뭐 집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좋아. 네. 또 좋아. 그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귀촌을 했을 때 내가 이러한 어떤 공간적인 거라도 힘 나는 데까지 공부를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남들 손에 맡기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또 보람도 있고 또 뭐 금전적인 것도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진짜 이거 원래 건축업을 하신 거였나요? 아니 그런 건 없고 뭐 인터넷으로 뭐 공부도 하고 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집 구조를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을 가면은 차도 나오고 과일 나오고 이걸 그렇죠. 먹고 마셔야 되는데 눈이 다 찢어지는 거죠. 옆에 실기 보고 위에 이렇게 한번 노려보고 아래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제 눈동냥으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네네네. 근데 우리 사장님은 예 그렇게 결정 귀촌을 결정했을 때 솔직히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니까 왜 저도 아니, 평상시에 갖고 있던 게 제 나이 때 되면은 모두가 이제 어떤 이런 것을 많이 동경을 하는 편인데 그렇죠, 그렇죠. 평상시에 갖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뭐 퇴촌이라든가 양평 좋은 쪽에 근처를 생각했었는데 맞아. 네. 그런데 서울에서 가까운 맞아. 근데 기왕 그 우리가 그 귀촌을 하려고 되면은. 자연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강원도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아, 봉사니까. 예. 원래 또 처음부터 강원도가 물 좋고 산 좋기로는 예부터 그렇죠.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아예 타겟을 강원도로 정해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저 사실은 오늘 우리 이장님이랑 계속 같이 다니면서 제가 마이크 꺼졌을 때 자꾸 물어봤어요. 이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심심하시죠? 심심하시죠? 재미없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재미? 뭐? 심심할 시간이 진짜 한 순간도 없대요. 이제 단 한 순간도 없대요. 너무 바쁘시고 너무 재밌고. 근데 우리 예 우리 남편 되신 우리 작업반장님께서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조금 재미없죠? 아니요. 지금 뭐 귀촌한 지가 거의 뭐 2011년도 이렇게 사가지고 네.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어떻게 간 줄을 모르겠어요. 진짜.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동네 오다 보니까 네. 또 주민들이 네. 마을을 위해서 조금 그 나서달라고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보다는 마을 일에 그동안 수년 동안 그 매진하다가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까지 왔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더불어서 저희 일이 결부가 되다 보니까 정말 단 1초도 눈코 뗄 새가 없이 진짜. 네.
7, 8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두 분이 정말 바쁘게 네. 지으셨군요. 우리 요 이 작업 공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완성될 공부방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공교육에 적응 못하는 이제 고런 학생들도 있고 강원도에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그 작업 반장님의 목표가 많은 돈을 받고 산다는 그거보다는 그 소년 소녀 가장들 이제 그런 학생들이 그 배움의 기회가 아무래도 이제 여건상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도 그 평창군이나 강원도에서 좀 추천받아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좀 무상의 어떤 교육의 기회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도 그 똑같은 기회를 줘서 공부라는 걸 통해서 본인들이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같이 한번 병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 공간이 이제 그런 공간. 네네네네 그렇죠. 야 그럼 빨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반장님? 나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이 동네 마을 사업, 이 동네 발전을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매진하다 보니까 스토리 많이 들었어요, 이장님한테. 네, 저희 일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아... 많이 좀 그런 면은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네네네. 하지만 그렇지. 이제 또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잘 그럼요. 마무리 지으면 그럼요. 여기가 이제 사랑의 공간, 사랑의 교육 공간으로 또 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은 브라보 기촌 라이프 마지막 공식 질문은 고수님의 노하우였거든요. 네. 근데 아까 너무 노하우를 일명요연하게 얘기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네네. 예, 그건 뭐 따로 들을 필요 없고. 네. 별칙 브로그로 오늘은 기촌을 결정한 부인의 남편으로서의 노하우. 그래서 뭐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솔직한 생각 그것을 부인이니까 자기 그 와이프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인이 될 수 있나요? 아, 서로의 동의가 합의가 필요하다. 네. 부부란 건 저희가 뭐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면에서는 뭐 싸우고 다투고 말다툼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흔쾌히 바로 그렇게 하자라고 실행해 또 바로 옮긴 사람도 이 사람이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죠. 자연이라고 하는 곳이 참 거대해요. 거대하고 커요. 혼자서 도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둘이서 같이 하는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니까 다들 힘 좀 합심하셔가지고 한 사람은 저쪽, 한 사람은 이쪽 하지 말고 같이 내려오셔서 처음부터 같이 그렇게 공유를 하시면 분명히 추구하시고자 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강원도 평창의 오지마을 봉산리로 기촌한 지 8년째 강실이 이장님이라 불리며 샹그릴라 봉산을 만들어가는 과교수 귀촌인 다양한 마을 사업을 기획하고 공부방을 운영하겠다는 꿈도 조금씩 이뤄가고 있는데요. 즐거운 꿈이 가득한 강실이 이장님의 귀촌 라이프를 응원합니다.